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후에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곳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이 되었든, 5분 발언이 되었든, 반대 토론이 되었든, 그 어떠한 발언을 할 때마다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이곳 서울시의회는 1954년부터 75년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었고, 202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역사의 파도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항해 무장투쟁의 공간이었고, 4.19 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여기 단상에서 김두한 국회의원이 사카린 밀수사건에 항의한다면서 오물 투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야인 시대에서 그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기도 했는데요. 보시면 이 공간이 정말 똑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 의회라는 공간에서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적 사료, 기록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역사 앞에 산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현안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도 이제 여러 주제가 나왔고요. 단군 이래 이처럼 교권이 관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마 서희초 사건은 선생님들의 교권 내지는 교육권이 이렇게 현장에서 어렵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무너져 있구나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느낀, 그래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또 함께한 중대한 저는 계기였던 것 의원들의 시정 질문이 이제 40분 제한의 방식이 같습니다. 있고, 의원 발언이 25분으로 제한되고, 답변하시는 이제 교육감님과 시장님은 이제 제한이 없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는 이제 얘기 많이 후자의 해도 태양을 되나요? 많이 책임에 해도 있어서 되나요? 예, 충분히 답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교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보 진영이 좀 놓치고 있던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역임하기도 했던 이범 씨가 한 칼럼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진보 진영은 약자에 대한 개념에 개별성과 맥락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가령 이제 교사 집단 내부에서 약자의 위치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죠. 뭐2030 청년 교사라든지 여성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제도적인 관심과 지원에 소홀했다라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에 좀 동감하는 바인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지난 30여 년간의 긴 민주화 시대를 지나서 일종의 포스트 민주화 내지는 민주화 이후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민주화 시대에 우리들의 인식론은 뭐냐? 상대방은 악마고 전두환은 악마잖아요. 우리는 천사잖아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정의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 정의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삼칠제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70%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왜냐하면 여전히 갈등 의제가 많으니까. 근데 30%는 반성적으로 보자. 저는 이범 씨도 좀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 하면 교권을 갖는 거대한 권력자처럼 비춰지잖아요. 학부모는 이렇게 선생님 잘 보여야 되고 애들 맡겨놨으니까, 학생들은 뭐 사랑의 매를 받는 약자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학부모의 조례 만들었죠. 학생인권 조례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약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크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범 씨는 그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런 교육감님 답변 과정에 충분히 주신 것 같고요. 바뀌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직시하자는 겁니다. 진보가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표현이 어느 저는 정도는 설득력 뭐 있다고 저는 30% 보거든요. 이상 매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진보의 직무유기가 학생 인권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보수의 명분이 될 수는 없죠. 인권이라는 개념은 천부적인 것이고, 지금 문명사회에서는 확장의 대상으로 가야지 축소의 대상으로 갈게 그렇습니다. 아니니까요. 아까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교육감님도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1분만.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미래로 나가면서
문제를 성찰하고 인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저는 이제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100% 학생인권 조례했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입상수 들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이 권리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이다. 저부터도 좀 반성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민주적 학교에서 공동체형 학교로 가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제가 말씀하시는데 말씀 그러한 이제 수사가 정치적 레토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예,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네, 학과도 그렇죠. 이제 언급하셨는데 오늘 이제 서희초 교사 순직 인정의 날이에요.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보상 심의회가 오늘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12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서희초 사건의 진상규명과 네. 순직 인정을 이제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보통 이제 교사 순직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달리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전망하세요?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사의 순직에 대한 태도도 인사혁신처의 판단도 많이 확장됐다고 보고 경기도에 순직하신 분도 인정이 됐고요. 저는 그동안 저희가 물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감 의견서도 제출하고 관련 서류 많이 제출했는데 인사혁신처도 굉장히 전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뿐만 아니라 신목초 교사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교사들의 순직 인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좀 기회에 좀 순직 인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정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권이 계속 사회적 화두가 됐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자유라는 개념에도 적극적인 자유, 적극적 자유가 있고 예. 소극적 자유가 있는 것처럼 교권도 이제 적극적인 교권의 보장이 있고 소극적인 예. 보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적극적인 교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기본권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OECD 38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뭐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크게 우리 사회에 나아가야 된다는 점은 저도 박 의원님과 동의합니다. 이제 단지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까 이거에 대한 또 우려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조금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정치를 예. 한 문장으로 좀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하세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사람 세 명만 모여도 정치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정치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고요. 갈등의 조정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이렇게 붙는 게 뭔가 좀 약간 어감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과 아까 말씀드린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기본권을 위해서 예.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공론장이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각유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 의원님이 이제 이종배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학생들 투표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에 제가 이제 대해서도 뭐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의 발언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아니요. 저는 이게 같은 문제이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나 이 부분들이 큰 방향에서는 권리 확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존하는 또 많은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자고 그러시고요. 어떤 분은 아예 반대하시는데 저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제가 2014년 교육감 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대학 총장과 같이 근무하는 환경 교사가 대학 교수처럼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제가 그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는 모든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그렇죠. 교육감 선거도 교수는 출마할 수 있는데 교사는 출마 못하죠. 예, 네. 교사 이게 그게 대표적으로 교사가 지금 의원들이 교총 대표도 비례대표로 초대되고 많이 이렇게 저 인재로 영입되는데 교사가 국회의원을 되려면 바로 교사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앞두고도 이제 양 당에서 교총회장을 인재 영입하기도 하고 현장 교사를 또 인재 영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짜 교권이 당군 이래로 이렇게 사회적 화두가 된 이 시점에 예. 교육감님이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역할들을 앞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제가 또 일단 늘봄학교도 질문 드려야 되는데 먼저 예. 좀 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이제 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리로 예.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시장님 오늘 좀 질문 드릴 내용이 많은데요. 먼저 이제 청년과 청소년 이제 질문 드리겠다고 요지서 전달 드렸는데 네. 그 전에 뭔가 좀 세대론 전반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고 싶어요. 뭐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 뭐 이집트 벽화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뭐 이런 벽화가 기록이 돼 있다는 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문명이 태동한 이후로 이제 세대 갈등, 뭐 세대 간의 문제는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한국 사회의 어떤 양극화와 불평등을 진짜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가 아니라 부의 대물림 같은 세습이 문제다라는 뭐 의견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대 담론이 나름의 어떤 유의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약자와의 동행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청년은 약자입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겠죠. 청년이 강자인 측면도 있고, 젊다는 건 굉장한 미천이니까요. 어떤 관점에서 질문하시는지 제가 잘 짐작이 가질 않습니다. 네. 그 어떤 청년 세대를 MZ로 해서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어떤 사안에서는 뭐 약자일 수도 있고 강자일 수도 있고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뭐 아동, 청소년, 뭐 중장년, 노년이 있지만 유독 청년 세대에 계속 그렇게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장님, 어느새 386이 686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일각에서 86세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학생운동 출신의 86은 아니어도 전문가 그룹 출신의 86으로 한때 젊은 비수열로 이제 정기 입문하셨잖아요. 86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뭐 어떻게 또 정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86세대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이 자리에서 그걸 길게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586, 686 얘기는 아마 학창 시절에 학생 운동을 주도한 어떤 그 학생 운동 그룹의 경력을 바탕으로 삼아서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도 한 30여 년 가까이 정치권에 머물면서 이른바 정치 권력을 누리고 행사해 왔던 분들이 이제는 좀 후배들에게 양보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 그룹에 팔리고 그러면 해당이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럼 뭐 보기에 따라서는 경륜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패기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경험보다는 새로운 신지식이 더 중요한 사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일률적으로 평가해서 몇 살 이상은 나가라 들어가라 이건 그렇죠. 사실은 네. 조금 좀 합리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네,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특정 세대를 뭐 청산해야 된다 이런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한국 사회의 어떤 유의미한 변화는 세대 청산의 이런 구호보다는 세대 간의 어떤 연대, 연합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이제 시장님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동하실 때 천신정이라고 있었잖아요.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이라고 대표되는 그 당시에 40대의 전문가 출신들이 동교동계 퇴진을 이끈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공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에는 이제 386이었던 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뭐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중전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던 1946년생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뭐 안희정과 이광재라고 얘기되는 이제 86세대 참모진들이 있었고 30대 노사모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어떤 선례들이 다 세대 간의 어떤 연합, 연대로 이제 정말 큰 변화를 이루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좀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실까요? 예, 어느 사회 영역이든 노장청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노년, 장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패기와 새로운 아이디어 또 혁신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는 사회가 미래로 가는데 가장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저는 시장님께서 그 청년 세대의 어떤 연대를 좀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의도의 정치인이 아니시라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로 더 많으십니다. 시장님 혹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또 그리고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관련해서 그 자료랑 좀 한번 보시고 오셨을까요? 네, 어저께 그 질문이 여기에 관련이 됐다고 그래서 네. 조금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뭐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여의도 도시 청년, 열치 청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청년이라는 상징 자본을 가지고 국회 열치 소통관이나 도시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이런 청년들을 비판하는 이제 담론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성 정치인들의 뭔가 액세서리, 부속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퇴근길 7시에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이제 서울의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고 그렇게 정책 제안이랑 분과 활동을 하는 그룹이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자치구 참여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이제 시장님께서 21년에 재보궐 이후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방향성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가 국회의 청년 기본법으로 입법이 이어진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뭐 청년 수당 다 이 서울시에서 그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런 역사입니다. 이게 뭐 청년의 어떤 정책 수동적인 객체, 어떤 수혜자로 본 게 아니라 능동적인 어떤 주체와 설계자로 인정을 해주고 민관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좀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로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19명이고 분과는 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북 같은 경우에는 71명이 참여하고 있고 5개의 분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뭐 어떤 인원수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이 25개 자치구 참여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과거와 다르게 효능감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왜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에 서울시 주도로 이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업무가 자치구 차원으로 그 책임과 의무가 넘어가면서 서울시의 역할은 조금씩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제기가 있거나 불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 밀착형 행정을 해야 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시보다는 구가 주도적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의회가 있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참여 기구가 이제 오랫동안 좀 없었고요. 영등포는 올해 초에 이제 서울시 예산이 끊기니까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시장님이 어떤 정치적 제기를 가능하게 한 광진구에서 이 참여 기구 활동을 하고 시장님 뭐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멀리서 항상 배웠는데요. 그 저는 좀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 역량이 안 돼요. 자치구의 담당 부서가 이 청년 참여 어떤 활성화에 있어가지고 어떤 공감대나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 저는 서울시에서 더 리드감 가지고 책임감 있게 어떤 운영 매뉴얼도 좀 주고 예산 지원도 이어가는 이러한 모델이 정립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가 자치구로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청년 관련 업무가 다 좀 비중이 약해지거나 소홀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 파트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의 업무가 청년들의 의견을 받고 정치 참여를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서울시의 정책 결정이나 평가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 참여 활성화 조례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하나의 어떤 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냥 어떤 뭐 공모전 방식으로 막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지원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제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86세대와 청년세대의 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악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분법이 아니라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러한 그 어떤 연대 흐름에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좀 재추진된다고 제가 보도를 봤어요. 서울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5일 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이제 재추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는 뭐 저출생 해결을 문제로 서울팅 같은 사업 추진할 뭐 계획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속기록에서 봤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뭐 배경이 있으실까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아, 이런 것까지 하느냐 하는 비판이 있을 정도의 일도 다 하겠다. 뭐 이런 정책 기조하에 이제 이 미혼 남녀의 만남의 장도 주선하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해당 부서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의외로 이 시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꽤 거셌습니다. 아, 뭐 어떤 언론의 경우에는 사설까지 써가면서 반대를 하는 뭐 그런 지경이 돼서 뭐 굳이 그 정도로 반대가 심하다면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그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건 조금 과도하다고 본다고 하니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좋겠다. 그래서 각종 뭐 취미 활동이나 무슨 예를 들면 요리 교실이나 이제 이런 그 자치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활용을 해서 그런 기회를 미혼 남녀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해 주자. 이렇게 방향을 좀 선회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과 이렇게 말씀 나눈 거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지금 청년들이 서로 못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추진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뭐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그 기사가 좀 잘못 나간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기사에서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러신가요? 얘기 한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한 정책이 좋은 결과를 항상 이끄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굉장히 냉소와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제 자주 활용하시니까 그런 여론을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 뭐 제가 작년에 이런 입장을 냈을 때 하루 만에 철회가 발표됐는데 그 당시에 대변인께서 뭐 서울팅을 반대하는 이들은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좀 똑같은 비유로 들려드린다면은 저는 지금 서울팅이라는 그 관점은 뭐 지금 숲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나뭇가지조차 보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이제 그 관에서 소개팅을 주선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온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이 3단계를 일직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자체가 되게 단편적인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부 아까 뭐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뭐 화면에 달서구 사례도 이제 뭐 띄워주셨는데요. 그런 이제 지방의 현실과 다르게 유독 서울에선 또 다른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보고요. 오늘 뭐 일단 이렇게 재추진한다는 게 입장이 명확해지진 않으시니까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다 막 그런 차원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네, 당사자인 그걸 받아들이는 청년 세대가 정말로 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푸라기를 잡으면서까지 이 서울팅을 추진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공감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하튼 뭐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 다르시고요. 박강산 네. 의원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다음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늘봄학교가 지금 논란입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지금 서울론 2.0부터 시작해서 뭐 계층이동의 사다리 측면에서 청소년 교육과 돌봄이 굉장히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총선 앞두고 너무 서둘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교권이 화두가 된 지금 현장 교사들에서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부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의 영역을 교사에게 맡기는 게 부당하고 그거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단체장이세요. 지자체로 업무 이관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이 현재 38개 학교가 신청돼 있고 그래서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상반기 내에 최대 150개 학교까지 늘 예정이고 2학기에는 전체 학교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학교 안에 학생이 있을 때는 이제 교육청, 교육부의 관할이고 아이들이 하교를 하게 되면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서울시의 관할이다 쉽게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도 그 방과 후에 학생들이 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부터 생각해서 어떻게 최대한 부모님들의 그 양육 부담, 교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늘봄학교 추진 방안 보면은 뭐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된다, 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상당수 발견이 됩니다. 혹시 사전에 뭐 이런 내용을 뭐 중앙부처 차원에서 조율하거나 이렇게 소통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교육부의 늘봄 정책이 블랙홀처럼 커지면서
지자체 돌봄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돌봄의 다양한 주체가 뭔가 제각각 움직이면은 사업이 파편화되고 뭔가 이제 일관적으로 가지를 못하는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동네 기움센터,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늘봄학교 시범 사업 진행 이후에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첩되는 부분을 좀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별성이 있다면 뭐가 생각나세요? 차별성이 있다면 기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늘봄학교와의 어떤 차별성? 아무래도 이제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반비례 관계에 있겠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붙들어 놓고 있게 되면 기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 수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늘봄학교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또 기왕에 이미 이 키움센터 같은 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해오던 역할이 축소되는 거에 대한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뭐 박탈감이랄까요? 네. 예, 뭐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절히 어떻게 이 그 업무를 분담을 해서 최대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학교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과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시장님께서 역할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돌봄이라는 것이 교육과 복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치구 단위에서 중구형 돌봄 교실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평가는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공간과 인력 문제에 있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감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가지고 지자체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정말 예. 좋은 말씀이고 한데 저희가 과거에 지금 미래교육지구로 진행되고 있는 과거에 예. 서울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1대1대1로 이제 매칭해가지고 진행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1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데 냉정히 볼 때 그게 잘 자리매김했냐라는 데 있어서 좀 의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늘봄 같은 경우도 지자체와 교육청 뭐 지역사회가 다 협업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정말 현장에서 잘 적용될지는 예. 이제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주셔야겠죠? 예예예. 예. 그게 사실은 좀 고민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생각해본 것은 협치형 통합복지국가, 협치형 통합복지시스템, 혹은 협치형 통합교육복지시스템. 왜 그러냐면 이게 서울시하고 교육청도 공공기관 간의 칸막이 때문에 이 공급자 중심으로 쭉 가지 실제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 여러 기관이 통합적이고 연계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면이 일각에서는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 늘봄의 영역이 지자체로 뭐 업무 이관이 될 때 지자체 공무원들도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러한 예. 또 이제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늘봄 학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서울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38개 교인데 뭐 전체에서 예. 6.8%. 뭐 어제 이제 의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께서도 뭐 이런 낮은 참여율을 언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만의 좀 다른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서희초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교사들의 민감성이 높아지셔가지고 학교에서 또 교사노조나 이렇게 좀 반대하는 입장이세요. 아까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추진하려다가도 좀 멈칫하시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근데 이건 저는 국가적으로 늘봄 학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시까지 돌봄을 하는 것 하나고요. 1시에 하교했을 때 3시까지 일종의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걸 돌봄을 제공하는 건데 18시까지 저희가 가장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고요. 3시에 지금 저희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추가 모집에 들어가고 한 150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고 2학기부터는 어차피 정부 방침이 전면 실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실 문제여가지고 저희가 한 440억 정도를 긴급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교실을 겸용교실을 아주 최고급으로 만들어서 좀 늘봄학교 왜 그러냐면 이제 교실이 부족하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이후에 돌봄 교실로 이걸 겸용을 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부담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교실 전환에 따른 문제도 혜택을 좀 드려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뭐 늘봄학교 큰 취지에 동의하고 가는 입장입니다. 근데 좀 늦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원래 이제 25년에 전면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당겨진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랑 인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뭐 특히 다른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양상입니다. 뭐 이제 뭐 네. 100% 이렇게 충원했다고 하지만은 뭐 이제 그런 지원한 뭐 기간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실인지는 몰랐다. 이랬으면 지원 안 했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게 현실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해소해 드리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교육감협의회 지금 대표도 맡고 계시고 네, 하잖아요. 17개 시도마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도 이어가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방금 이제 시장님도 말씀 주셨으니까 같이 좀 평행선 달리지 않고 진짜 어떤 이 긴급한 현안에 있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예. 그렇게 좀 교육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지금 늘봄하고는 별개로 이제 지금 돌봄이 이제 학교 돌봄이 있고 지자체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돌봄과 지자체 돌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 늘봄 여기다 이제 돌봄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하자는 요구사항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뭐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그냥 다 돌봄을 통합적으로 해버려도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학교는 어차피 돌봄의 지자체 돌봄의 일부인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좀 연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소망하는 바에 지자체 전담 모델은 저희가 사실은 중구청하고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돌봄을 중구청이 지금 관할하는 형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자체 돌봄하고 바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근데 이제 이게 예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확산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돌봄의 국가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좀 큰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서 지금 당면한 현안을 좀 풀어갈 예, 수 있게 그러겠습니다. 바로 좀 행동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다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수도권 메가시티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실무선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겠지만은 사실상 국민 여론은 총선용 공수표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31일이었어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김포시 서울시 편입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저는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든 생각은 그 당시에 가장 시장님이 난처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뭐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있었을까요? 예, 뭐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고 그 전에 김포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은 예, 말고 김포. 예, 김포에서는 네. 일찌감치 논의가 요청이 와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 아마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당에 요청을 하면서 당에서 이제 발표하는 형식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요. 또 그 발표하는 날 아침에 당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오늘 김포와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아마 언론에 발표가 나갈 거다 하는 그런 정도의 논의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이야기를 당일에 수도서울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면 그게 뭐 조금 모양이 네, 안 맞을 수 있는데 김포하고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잘 그 수용이 됐습니다. 네. 12월에는 발표 10월 30일 날 있고 12월에는 국민의힘 한 의원실 보좌관이 폭로했어요. 오랜 기간 검토했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다 라고 논란이 커졌고 결국 그분은 이제 면직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도 사실상 지금 불발이 되었죠. 그리고 시장님께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로 하는 게 옳다. 국민께서 오해하신다. 뭐 이제 그렇게 발언하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포에 가서 메밀꽃 필 무렵도 아니고 목련꽃 필 무렵을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사전에 얘기 안 됐죠? 아, 그건 사전에 얘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사실은 해당 지자체들과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해당 지자체들과 별도로 그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이 서울시 편입이 가능한지 혹은 행정구역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고요. 또 그 해당 지자체들이 전부 참여하는 TF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의 이해관계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것도 그 이후에 지금 한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특위가 진행되어 있고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위는 그 이후에 사라졌다가 또 새로 만들어진 네, 이름도 바뀌고 했죠. 뭐 그리고 지금 지자체 간에 이제 TF팀도 있는 것 같은데 유기적 소통이 되나요? 지금 국회 쪽하고는 저희가 직접 그 TF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서로 각 역할을 하면서 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지자체들이 중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시기 때 이제 부산에 가서 지방시대 열겠다, 수도권 팽창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집권여당의 이제 대표는 비대위원장은 김포에 가서 4월 총선 염두에 둔 이제 그 목련 골필 무렵을 얘기를 하고 했으니 저는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고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시장님과 서울시라고 봐요. 이런 지금 혼란이 계속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총선 이후를 이야기하셨기도 했지만은 총선 이후라고 해서 뭐 그게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선 이후까지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총선 이후까지 꼭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속속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후보들이 이걸 전부 공약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와 연담화되어 있는 11개 경기도의 지자체 소속 후보들이 아마 적어도 몇십 명 될 텐데 그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도 만약에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공약으로 개발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논의가 총선 이후로까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도 그 공약을 걸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함의가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절반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중차대한 현안을 뭔가 던지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다고 보세요? 그게 왜 던지기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논의가 이번 기회에 잘 숙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도 많고요. 네, 오해도 많고 뭐 부동산 시장도 교란이 됐었고 여러 가지 합쳐졌을 때 학군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께서 지금 뭐 실무선에서 그래서 뭐 지금 TF팀이 있겠지만 만들어져서 정치적인 거품을 빼고 행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거품 빼고 행정적인 논의는 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행정구역 통합 그 자체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고향이 전북 전주인데요. 전주가 이제 완주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나눠진 건데 그 통합의 담론이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렇게 통합되면 지역구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지역구원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청주시와 청원군 사례를 보면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뭐 20년 동안 이제 네 차례 시도 끝에 겨우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좀 잘 된 케이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수도권 메가시티는 정말 이거 중차대한 사안 아닙니까? 뭐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뭐 6년 정도 단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주랑 청원도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거 지방의회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 서울시의 동의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저는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요. 글쎄 뭐 바로 주민투표를 한다 주민투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좀 앞서 나가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이미 김포에서 그렇게 행안부에 건의해서 앞서 나갔잖아요. 아니 뭐 그건 뭐 또 그쪽 사정이고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 논의는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선거를 앞두고 나왔기 때문에 선거용이라는 어떤 그런 그 비판의 직면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역사는 사대문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그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면서 꾸준히 강북 지역 전체로 또 필요한 때가 돼서 강남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오던 확장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무슨 뭐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이런 비판을 얼마 전에 한 걸 보았는데 엊그저께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 네, 전체 수도권 인구 발전과 김동연 지사의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경기도는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서 1,400만을 넘어섰고요. 서울시는 지금 그 외국인 등록까지 해서 960만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는 계속 줄고 있고 경기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위치한 지자체들이 어디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냐, 그 시민들은, 그 도민들은 어디를 원하느냐, 이런 것은 그 니드가 있는 만큼 충분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계기가 이제 선거를 그 계기로 해서 폭발한 거죠. 늘 이런 논의는 선거 때 있는 겁니다. 보통 때 이런 논의 하겠습니까? 선거 때 하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그냥 김동연 지사님 어떨 때는 표현을 뭐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데 전혀 여태까지 그걸 한 번도 반론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런 표현은 좀 과격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유혹을 당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만큼 어떤 정책의 수기 과정이나 이런 게 분명히 안 된 측면이 있으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선거가 없는 해에 오히려 더 이런 문제가 더 제기되고 담론이 이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다고 보세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요구나 발표가 선거를 계기로 해서 표출되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알겠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메가시티는 정말로 시장님께서 담대하게 백지화 선언하고 정말 제로베이스부터 뭐 시민사회와 학계와의 이제 어떤 여론 수렴도 시작한다고 보는데, 그래야 더 많은 뭐 대안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후동행 카드는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잘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경기도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버스 111개 노선에도 적용된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 또 제가 이제 답변석에서 기다리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청년권도 뭐 발표되고 하더라고요, 오늘 날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달에 국토부의 K패스, 경기도에 더 경기패스, 인천은 인천 I패스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분절된 상태로 가는 게 옳은가? 시장님께서는 어디 인터뷰에서 시민들에게 뭐 더 좋은 선택권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건 더 좋은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율되지 않는 거를 선택권으로 저는 포장해서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정무적으로나 이렇게 좀 소통이 되고 있나요? 그럼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되고 네, 있어요? 최근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국토부 장관님까지 이렇게 사자가 모여서 한자리에서 발표한 걸 보셨죠, 뉴스에서.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들끼리 몇 차례 모였습니다. 두 차례 모여서 어떻게 조율을 해야 시민들의 불편, 경기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드릴 수 있는지 논의를 했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발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를 해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시민들이 1차적으로 혜택을 받으시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정책의 소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시장 질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과연 어느 제도가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인지도 드러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장단점도 비교가 될 거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야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경기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도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5월에는 세기가 따로 출범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과거에 또 인터뷰에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감명 깊게 봤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에 주소가 되어 있어도 서울시에서 생활하면 다 서울 시민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한 이제 생각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작할 때부터 경기도에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히스토리를 좀 참조삼아 말씀드리면, 15년 전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이 서울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걸 시행했던 이명박 시장님과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도 지사셨던 손학규 지사님의 정치적인 입장이 좀 미묘해서 그런 것도 영향이 미쳤다는 게 이제 나중에 분석인데, 어쨌든 임기 끝날 때까지 이게 그 경기도에 환승이 안 됐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시장으로 부임하고 일을 시작하고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님이
지사님이 되시면서 바로 해결이 돼서 경기도를 전부 그 혜택에 포함을 시켜드렸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그때는 서울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경기도가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도지사, 조가 바뀌면서 서울시가 그걸 경기도에 전부 오픈을 해서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경기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선택은 경기도 지사님의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약간 그렇게 뭔가 경기도지사에게 뭔가 책임을 넘긴다라는 감이 여태까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이런 기사가 그동안 수백 번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립니다. 의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후동행 카드가 원래 독일 티켓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보수와 진보의 굉장한 치열한 토론과 협의로 이루어진 산물입니다. 처음에 이제 녹색당이 9.15 티켓을 주장했다가 이제 좀 한시적으로 실행을 하고 이제 또 베를린의 한정에서 29유로 티켓 진행됐죠. 그러다가 이제 뭐 자민당이나 뭐 지금 사민당이 이렇게 조율돼가지고 됐는데, 어떻게든 이거 여야가 다 합쳐서 진행된 결과물인 거예요. 이제 대중교통 무제한 전국 단위의 결과가.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님 지금 같은 정당의 소속인 지자체들과 협약 지금 맺고 계시잖아요. 뭐 이제 군포라든지 뭐 이제 과천, 김포 이렇게 협약되고 있는데, 이거 약간 일방통행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것도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것도 정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는 분명히 경기도에 저희 서울시와 붙어있는 지자체가 경계가 붙어있는 건 11개고요 조금 떨어져 있어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인구가 많은 곳은 한 20군데 됩니다. 여기에 전부 오픈했습니다. 원하시면 다 받아주겠다고. 그분들이 경기도 도민들이신데 이 기후동행카드의 정책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 예산도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오픈을 했습니다. 원하시면 받아주겠다고. 그런데 요청을 해온 데가 전부 당적이 같은 곳에서만 요청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려면 민주당 내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 제기를 해봐 주십시오. 과연 이렇게 정파적으로 판단할 일인지. 함께 제기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제 시장님, 그 오픈을 했으니까 들어와라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 이제 이 현안에 대해서 만나고 설득하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각 지금 지자체마다 지금 상황이 다르고 하는데, 아니 저희들이 서울시의 예산까지 써가면서 해주겠다고 공표를 했는데 경기도는 한 푼도 될 수 없으니까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돈 있으면 들어가라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거 사실상 안 도와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안 도와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지금 제 위치에서 통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어제 이제 개회식에서 41만 장 팔렸다고 이제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약간 3만 원 정도로 가야 정말 이제 효율이 있지 않겠냐. 진짜 이제 자동차를 타는 이제 시민들이 좀 더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나와요. 재원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3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근데 일각에서 그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3만 원 정도는 돼야 낮을수록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나겠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6만 5천 원으로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원 부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조인하는 참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 때문에 기초지자체들이 전부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3만 원으로 낮추면 뭐 이용하는 인원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들어오는 경기도의 지자체들도 그렇고 전부 다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그 쉽게 또 서울만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경제활동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분들, 또 학업을 위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적어도 교통문제에 관한 한 서울시민으로 본다. 이런 원칙하에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그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액수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설정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또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경우에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할인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하에 지금 청년권을 네. 다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발표됐고요. 그 일각에서는 이 무제한 이용에만 지금 방점이 찍혀 있고 정말로 기후와 동행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지적도 나와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건 이제 한 시범사업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는 뭐 몇 명 정도가 승용차 이용해서 대중교통으로 돌아설 것이다.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예측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 보고 또 지금은 시행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평가하기가 이릅니다. 아, 이용 패턴을 좀 더 분석을 하고 특히 이 8월 이후에 대중교통 인상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그것까지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도 담당 부서한테 좀 서류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그 이 안건이 단순히 어떤 시장님과 같은 정당에서 뭐 당정협의 수준으로 다루어질 게 아니라요, 여야정협의의 같은 이제 수준에서 계속 다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금 메가시티 문제로 이렇게 이제 갈등이 계속되고 되니까 그래서 좀 뭔가 잡음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갈등 조정의 방점이 찍혀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니까요. 서울시는 열어줬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신호를 좀 더 넘어가지고 좀 더 뭔가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시장님의 관점으로 적극적인 좀 행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세일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바쁜 시기인데요. 뭐 총선 앞두고 많이 각자 지역과 위치에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곳 서울시의회에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